뭔지 모르겠어? 이거 싫어요. 되게 싫어요. 재미없잖아요. 짜증나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익히고 실질적인 풀이 방법. 수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주어지는 거는 잘 이해했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요. 국사책을 보다가 예전에 사극에서 봤던 아주 재미있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면 머릿속에 쏙쏙 기억도 잘 되고 또 더욱더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나 문제집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하면 아이들이 초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수다학을 꽉 채워주실 네 분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리 씨. 네. 수업 시간에 사실 뭐 많이 멍하게 있다가도 일단 유난히 이렇게 집중을 딱 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이리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여학생들 얘기하거나 아, 네. 여자 얘기할 때는 갑자기 귀가 쫑긋하면서 이 작은 눈도 커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진짜. 그 이성 얘기할 때도 그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야, 요거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요 한마디 들으면 갑자기 실판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게 돼요. 네. 네.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네.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과 과정에 자산 관리와 같은 금융 교육 내용이 앞으로 추가될 내용이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들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돈에 대한 개념이 네. 생기니까요.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아 사달라면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어렵지. 뭐 이렇게 되면서. 아니 애들이 철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요즘 애들은 뭐 돈은 어디서 생길까요? 이러면 전부 다 은행 가면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은 돈 관념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얼마나 돈이 소중하고 벌기가 힘든 건지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필수 교과인 통합사회에 별도의 금융 단원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 과목에 나온다는 건데요. 교수님, 이게 사실 수학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새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의 새 과목으로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겨요. 네. 그래서 경제와 수학에서는 뭐 분업과 특화, 아니면 금융생활에서는 자산관리와 같은 걸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10대부터 70대까지 각 그 세대별로 그 주로 수입원이 뭐고 지출이 뭐고 어떻게 저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네. 예를 들어 저축은 복리로 한번 계산을 해봐라.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고 복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 그럼 이 복리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무리수 2 있잖아요. 무리수 2하고 그다음에 자연 로그 같은 거를 도입해가지고 그 원리를 가르치고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였어요. 네. 실제로 학교에 요즘에 금융교육을 한다고 버스가 오는데 학교도 오는군요. 네, 보통 금융교육이라고 하면은 뭔가 경제와 사회에만 관련된 과목인가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경제적인 흐름도 알지만 그 통장을 하면서 그 이율 계산도 하고 네. 출입금도 계산하면서 수학도 될 뿐더러 끝나고 나서 소감도 적고 어떻게 해야겠다 결심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 과목이 융합이 돼서 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도 되게 여러 교과목에 연결이 많이 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입시에도 이제 융합 교육이 입시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도 네. 그 국어나 영어 같은 지문에 보면 수학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학에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게 이제 앞으로 6년 정도 후면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그 경제의 수학, 수학의 뭐 물리, 물리와 언어 이게 다 섞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라는 요소가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조금씩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공통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야, 네. 그럼 이제는 아 나중에 사회 나가서 써먹지도 않을 수학 배우기 싫어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생활에 밀접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의 실질적인 생활과 이렇게 연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정신이 번쩍 날 것 같아요. 네. 아 수학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리 씨 아이디어 네. 하나 주세요. 이런 것 외에도 수학 교과서에 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없어요? 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기왕에 배우는 거 정말 밀접한 거. 주식에 대한 공부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주식이요? 네. 아니 뭐 금융까지는 좋은데 주식은 좀 아니 네. 기업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좀 주식을 공부하면 좀 피해도 좀 덜 보고 좀 경제에 대한 그런 그 개념도 생기지 않을까. 요즘 좀 이렇게 힘드셨어요? 네. 주식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네. 교육과정 자체에도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수학의 소재로 듣는 거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전 세계를 하루 동안 돌잖아요. 그럼 얼마의 속도로 돌아야지 아이들한테 빨리 선물을 분배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소재로 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고요. 또는 실제 사례들 있잖아요. 속도 구간을 정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을 잡아낸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실 상황을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네. 정보를 찾고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읽으면서 재밌어하는 느낌의 소재들을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김희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또 이런 아이디어가 아이들의 그 교과목을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식 얘기했던 제가 미안해지네요. 그렇죠. 네, 부끄럽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저희가 오늘 수다하게 노크를 해주신 어머님의 사연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수다 신청자를 찾아 경기도 수원에 왔습니다. 깨끗한 거실 한편에 아이들을 위한 책장이 눈에 띕니다. 거실에도 책이 있네요. 네, 주로 창작 동화가 많네요. 아, 그래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 주엽이가 보이네요. 아들 둘 있는 수원에 사는 엄마 최정희입니다. 네, 반가워요. 주엽이 엄마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아이가 이제 올해 3학년 되면서 수학 공부를 이제 시켜봤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서술형이나 조금 약간 꼬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딱 안 해버리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 문제가 길다는 것만 보고 이건 어려워, 나는 못 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녹색 벽지로 꾸며져 있는 주엽이의 방.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공부방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 채웠고요. 수학 문제집은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푸는 수학 문제집이거든요. 아유,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시키시네요. 문제가 크게 나온다던가 이게 복합연산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막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또 이제 공란으로 그냥 별표 쳐놓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진짜로. 기본적인 연산 문제는 암산으로 풀어버린다는 주엽이. 그래서인지 연산 실수가 많습니다. 풀이 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해답지를 본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니까 그게 많이 걱정돼요. 앞에는 잘하고 뒤로 갈수록 잘 안 풀고. 어머니가 원인을 딱 정하고서 문제집을 계속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벌써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수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학이 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풀면 풀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세계로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재밌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주엽입니다.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긴 문장을 보면서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일단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복합 연산도 좀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성적은 약 70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수학 과외를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상태라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뭐 서술형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애들 대부분이 긴 말이 나오면 이렇게 부담감부터 갖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할 때도 말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3학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글루다가 그것도 무시무시한 수학 문제를 풀려니까 오히려 이해할 것이 더 많아지는 느낌? 그래서 부담감이 커요, 어려워요 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항을 지금 다루기보다는 문장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다른 건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서술형은 일반적으로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는 거를 다 서술형이라고 부르고요. 문장제는 수학 문항이 문장으로 좀 길게 이루어진 문항을 문장제 문항이라고 하죠. 네. 이제 3학년 때부터 보통 이제 문장제 문항을 다루잖아요. 그럼 문장의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수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어려워해서 보통 문장제 문항을 어려워하고요. 아까 지금 어머님이 딱 펼쳐서 이런 문항이라고 했던 거는 그건 또 이제 문장제 문항하고 조금 더 다른 그건 이제 스토리 문제 만들기예요. 그 스토리로 만드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다른 영역에 속해요.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얘기 드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수식을 보고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스토리로 그렇죠.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 더하기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학 개념과 작가의 개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 영어를 듣고 동시통역사가 그렇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주던 것처럼 이 긴 한국말 수식을 가지고 수학 그거 공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 작업이 지금 좀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게 네. 과거보다 네. 자꾸 더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문화가 그런 걸 더 가속화시켰다는 설이 많이 있는데 네. 과거에는 편지를 쓰거나 말로서 얘기를 주고받았던 거를 이제 간단한 문자 메시지나 뭐 톡 같은 걸로 주고받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냥 축약시켜서 얘기하고 즉각 답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긴 문장을 쓰거나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문장을 보고 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축어나 약어를 갖고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제가 나오면 그 수식으로 나왔을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 뭐 채점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아이가 이렇게 성의 없이 좀 풀었구나라는 느낌도 좀 받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장 우려가 됐던 게 문제를 건너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뭐 두세 문제 풀고 뭐 나머지 다섯 문제는 확 건너뛴다거나 빈칸에 하얀 부분이 네네.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문제를 정말 막막하면 연필로 끄적끄적이라도 하던가 밑줄이라도 그었던가 흔적이 있었을 텐데 아예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눈으로만 보고 아 이건 못 풀어 하고 그냥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습관화되면 수학을 정말 나중에는 책자도 안 펼쳐보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어서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 지금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잘 찾으신 겁니다. 이 네. 자리에 의뢰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고 교수님께서는 공부 환경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 공부 환경은 잘 갖추어진 것 같아요. 뭐 책상도 잘 정돈이 되어 있고요. 그 뭐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꽂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별 부족함 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책상 옆에 있는 책꽂이에서 책이 없죠. 많이 없다는 느낌을 사실 좀 받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책상 옆에 책꽂이에는 일반적인 물건들이 그냥 책꽂이 네. 위에 한 칸도 아니고 계속 윗칸까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또 보면 책들이 다 창작 동화예요. 창작 동화라는 건 이렇게 똑도서도 아니고 그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네. 만든 그런 동화들이 전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그 물건들 잡다한 물건들 빼고 수학 관련 재밌는 동화들을 조금 어머니께서 선정을 하셔서 네. 꽂아두시면 풀다가 어려우면 그런 거 쉽게 읽고 좀 다시 다지기도 하고 기본도 익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엽이가 이렇게 수학을 좀 싫어하고 또 특히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를 어려워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또 검사 진행을 했잖아요. 네. 결과 좀 알려주세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근처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50명 정도에 해당한다. 딱 중간이라는 네. 얘기인데 이해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창작 동화를 많이 읽어서 감수성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TV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안 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같이 공유하는 문화는 공유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네. 중간중간 안푼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능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끈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일단은 모르겠지만 하다가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수학이라는 게. 근데 그런데 미리 지레짐작으로 아 이건 내가 못 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스스로 자존감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3학년 정도 아이라면 수학 공부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면서 다른 영역들을 같이 발전시키면 네. 이 지능 수준은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습 양에 따라서 그 뭐 110 이상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아주 어려운 수학을 시킬 것 같으면 지능 향상을 좀 시키면서 같이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초등학생은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네. 고등학교 한 1학년이나 중3 정도 되면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것보다는 배운 걸 써먹을 나이가 많고 초등학교 3학년은 아직도 변화시켜야 할 나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거죠. 야, 네. 뭐든지 어린 게 좋은 거네요. 일단 어렸을 어리니까 희망을 가져주지 뭐 네. 나이 먹으면 희망도 안 가져주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네. 통해서 주요비의 특징도 알아봤으니까 어머니께서 어떻게 공부를 또 시키고 계시는지 또 주요비는 또 어떤 아이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학교 후 주요비가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이나 다정해 보이는 형제네요. 이거 윤기가 준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주여비의 생활을 들여다볼까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노는 개구쟁이들. 아, 그 카드 튕기는 거 배웠구나. 준아, 너 그러니까 형아한테 혼나는 거야. 형아 그런 분에 가만히 있어. 왜 자꾸 딴지 걸고 그래. 너 얘기하는 거에 누가 그러면 좋아? 어? 엄마가 형아 편을 들어주시네요. 네. 학교에서 돌아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네요. 과연 숙제는 하고 노는 건지. 결국 엄마의 인내심도 한계에 봉착합니다. 너네 할 거 없어? 네. 어? 계속 놀기만 할 거야? 계속 놀기만 할 거야? 그러면 공부하라는 의미구나. 수학? 어. 숙제처럼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는 본인이 해요. 근데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공부해야겠다라든지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 좀 해야지 이런 거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있어야 겨우 책상 앞에 앉는 주엽이. 너 뭔가 열심히 하는데요? 앉기는 앉았지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좋을 리 없습니다. 무서워요. 혼날 것 같아요. 그래도 대견하게 제일 먼저 꺼낸 건 수학 문제집이네요. 공부하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엄마하고 동생하고 계속 말소리가 좀 들려요. 이런 주엽이 최대의 난관 시간 계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풀이 과정도 없이 답만 쓱쓱 쓰는데요. 어렵다고 만날 틀리면서 눈으로 대충 푸는 게 주엽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하는 그 문장제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게.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문장제 문제. 긴 문장에 시간 계산까지 맞춘 게 대견할 정도로 주엽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빼기 싫어해요. 어려우니까 재미없잖아요. 재미도 즐거움도 없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수학.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별다른 고민 없이 별표를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잘했다. 근데 문제집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네요. 정말 다 푼 거 맞아요?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분명히 저는 아는 그 아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몰라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서
사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디까지 했어? 수학은 늘 주여비에게 맡겼던 엄마지만 오늘만은 특별히 함께 공부를 해봅니다. 생각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도 학창시절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수학이었기에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짜증나요. 이거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어려워요. 문제 한번 읽어봐. 우리 시간에 가까 또박또박 다시 읽어. 가운데 시계를 보고 1시간 45분 전의 시간 후에 시각을 각각 보시오. 10분에서 요거 하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답을 써봐. 뭔지 모르겠어? 나름대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주엽이. 엄마도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없어 말문만 막힙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주엽이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주엽이를 만난 그 느낌은요. 주엽이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세요. 아들 둘 키우는 게 정말 뭐 여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김희진 선생님께서 아주 그 동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아우, 아들 둘이 정말 힘듭니다. 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네. 저는 어머니 표정보다 주엽이 표정이 더 힘들어 보이니까. 마음에 걸리셨어요. 어떤 네. 부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짜증난다는 표현이 사실은 3학년 애들이 거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많이 지친 느낌? 수학 같은 강요에 자기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해야 하겠는데 그렇죠. 결과물도 없고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도래가 돼서 자기가 이제 모든 만천지하에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힘든 느낌. 근데 의외로 짜증나요 이러면서 눈은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눈웃음을 잘 치더라고요. 눈은 웃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본인이 눈이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머님이 언짢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주엽이가 눈 길이가 훨씬 길어요. 걔네 눈꼬리는 저보다 좀 길긴 길었는데 길어요. 어쨌든 남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 작은 눈을 부릅뜨면서 그 문제를 푸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네. 아까도 사실 형이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냥 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 보니까 더 주엽이가 공부하기 싫어지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떠셨는지 좀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선 온몸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간단한 건 연필을 잡을 때 연필 끝을 잡아야 되는데 중간을 잡고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너무 예리하세요, 선생님. 잘 써지지도 네. 않고 뭐 의자 왔다 갔다 흔들흔들한 거는 뭐 대표적으로 눈에 바로 띄는데 연필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에 사실은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중간을 잡으면 약간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거의 연필은 그림 그릴 때 그렇죠. 중간 잡고 하기 싫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그냥 온몸으로 모든 요소 요소에 다 보여주고 네, 있는 거죠. 지승현 아나운서가 아까 전에 대본을 리딩할 때 중간을 잡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줄 걸 때는 생각없겠지. 아니 근데 저는 저도 그 글씨 써놓은 거 뭐 비슷하게 느꼈는데 네. 저는 아이가 글씨를 참 자신 없게 썼다. 그러니까 보통은 좀 이렇게 또박또박 자신 있게 쓸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연습하고. 근데 자신이 없게 쓰고 그다음에 뭐 비교점과 공통점을 쓰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몰라도 애들이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공통점, 비교, 틀린 점, 그러니까 다른 점을 쓰는데 그런 거를 다 건너뛰는 거를 봐서 뭔가 맞든 틀리든 이렇게 자신 있게 덤비는 그런 일면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문제집을 봤을 때 보면 이 아이가 식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유난히 식 풀이 과정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식 쓰는 과정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아주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 시간 계산 문제를 풀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시간 계산하는 게. 아... 쉽군요. 네.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이 못하는 걸 자꾸 모든 사람이 아니, 어려웠다고 근데, 하지 마세요. 아니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뭐하기보다 이게 시간 계산은 사실은 그 60진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진법 계산을 잘 한다고 하는 건 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기본 연산 문제는 다 맞은 걸 봐서 또 네. 기본 연산에도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의외로 애들이 시간 문제
문제는 다 맞아요. 잘 풀어요. 아, 이제 많이 잘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네.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이 안 틀리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엄마랑 함께 할 때 보면은 시간 문제를 응용한 문제에서 네. 이렇게 식이 나와서 그걸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대원은 있는데 그 단계를 올라가는 것에 그 정확하게 아무것도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근데 어머니께서는 풀어봐, 올라가봐, 뭐 해봐. 근데 엄두도 안 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이는 계단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식 쓰는 걸 어려워하니까 아예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집을 하나 더 구입을 하셔서 거기에 식 쓰는 위치와 식을 오밀조밀한 글씨로 미리 샘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답을 구하고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샘플링을 보여주면서 아이한테 조금 그 식 써서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체계를 좀 확립시켜주면 훨씬 더 아이가 손쉽게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확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독해력을 보거든요. 네. 저 아이가 그 수학 문제 읽을 때 단어 나열하듯이 읽어요. 다시 말하면 주어가 뭔지, 수로가 뭔지, 그렇죠. 주어진 것이 뭔지, 구하는 것이 뭔지 전혀 관계없이 쭉 읽어나간다는 거죠. 네. 일단 이 아이는 읽는 연습부터 제대로 시켜야 그 다음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수학 공부량이 또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일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는 주로 이제 학원을 가는데요. 이제 목요일 시간표인데 가장 빡빡한 날이에요. 영어, 논술, 피아노, 수영학원을 갔다 와서 2시간 반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제 숙제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시간 후에 이제 취침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학원 가는 시간은 굉장히 빡빡하지만 실제로 집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은 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학은 정말 매일 조금씩 자극을 주는 게 한꺼번에 여러 시간 자극 주는 것보다 어릴 때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 몇십 분이라도 이 아이한테 수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주어지는 거는 이 아이의 지능이나 그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아이가 아까 이렇게 이거 친구 누가 줬는데 그렇게 딱지를 팍 네. 날려서 막 가서 가져오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간단한 놀인데도 재밌게 놀았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한테 논술이나 피아노는 또 다른 게 힘든 과목일 수 있어요. 예,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가기 싫은 그런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은 과감히 어머니께서 빼시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자신의 것을 다 분출할 수 있는 네. 재미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방과 후 활동 중에도 학교 방과 후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대해 보내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근데 남자아이 같은 경우 꾸준히 좋아하는 운동을 시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네. 분출을 하고 나면 집에 오면 얌전해져요.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 저녁 때 되면 아주 예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엄마들도 그래요. 잠깐 나가서 이게 커피도 마시고 오고 마실도 나갔다고 와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좀 분출을 한 다음에 저녁 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정도 길게도 아니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게 좋아요.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셔도 좋고 그게 좀 부담되신다고 하면 정말 제가 하루 날 잡아서 그런 무료 영상들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고 애들이 빠져들어요. 아, 정말 진짜요? 괜찮거든요. 수학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네, 우리나라가 정말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익히고 실질적인 풀이 방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단계에서 응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단들을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길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많이 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력하고 수업 시간이나 학습 시간 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보통이다라고 하면 30분은 견딜 수 있고요. 떨어진다. 그럼 30분을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휴식 또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집중력이 유지되는데 그렇죠. 남의 집 아이가 1시간 한다고 우리 애도 1시간 하려고 그러면 20분은 집중하고 나머지 40분은 전혀 공부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예 그냥 아예 집중력에 맞게끔 뭐 20분 만약에 공부하고 나서는 학교처럼 무슨 뭐 수업 종이 친다던가 알람이 울리면 한 10분 쉬고
또 20분 공부하고 또 10분 쉬고. 아, 그럼 애가 너무 하루 종일 학교에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들진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권해주는 건 요리 시계를 많이 권해줘요. 아, 보통 할 것도 없이 따라락 돌려버리면 시간이 되면 땅 소리 나니까. 네. 근데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정말 괜찮나요? 괜찮죠. 왜냐하면 어차피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시간의 총량은 집중하는 시간의 총량이지 앉아있는 그렇죠. 총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유지시켜주는 게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오후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면 오후에 좀 일정하게 수학 학습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넣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가장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건 사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주엽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선생님들께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 방법 이렇게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제안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한 단계 한 학년 정도 낮은 문제집과 그런 교재로 조금 더 탄탄하게 응용력 부분을 다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이 아이가 아주 떨어지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자기 학년의 기본 문제들은 풀고 가되 그 응용력 부분에 있어서는 2학년으로 내려가서 그런 2학년의 응용력 문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풀어보는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직접 아이에게 문장제 문제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드판에다가 아이가 이렇게 쭉쭉 쓰고 동생하고 엄마가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 네. 이렇게 퀴즈처럼 많은 양을 하면 아이가 부담을 느끼니까요. 뭐 하루에 한 문제 그것도 부담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문제씩을 해놓고 와 궁리하고 어렵고 네가 그러면 만들었으니까 한번 풀어봐.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고 설명하고 하면서 수학에 대한 거부감 지금은 짜증나고 엄마가 무서우니까 하고 뭔가 해야 되니까 하고가 아니라 엄마 안 해? 그 퀴즈놀이 안 해? 라는 식으로 이제 네. 좀 관심을 끌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직접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해주고 싶은데요. 일주일치 예습하기. 그러니까 선행 학습은 절대로 하선 안 되는 애거든요. 네. 일주일치 예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만 예, 또 알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수업 거군요.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아, 저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얘가 기쁨이 없을 가능성이 네. 많아요. 다 모르는 거고 어려운 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 저거 아는 건데라는 약간은 뭐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읽기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끊어읽기라고 하거든요. 수학 문제든 과학이든 국어든 연필로 끊을 때를 딱딱 쳐서 그 부분에 쉬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 쉬어가면서 읽다 보면 의미구별로 아이가 언어를 읽기 시작을 하고 의미구별로 읽기 시작하면 같은 시간에 들어온 지식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생이 있어서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까 김희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 만들기 이런 활동을 큰 보드에다가 하면서 그 동생이 또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동생이 모르는 문제를 얘가 좀 설명을 해주면서 좀 자신감도 회복하고 얘가 약간 언어성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약간 부족하다고 하니까 설명하면서 본인의 그 언어 능력도 좀 향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형의 권위도 그렇죠.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남한테 설명하는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생각해봤는데 아까 전에 문제가 보니까는 그 어려운 문제 그냥 넘어간다. 끈기가 없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끈기와 관련된 게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퍼즐. 300개짜리. 300개짜리 요거 맞히려면은 정말 힘든데. 눈 아파요, 정말. 네, 다 했을 때, 그 완성했을 때 그 쾌감을 한번 맛보면, 아, 노력하고 나서 이런 작은 효과가 퍼즐, 있다. 작은 조각 퍼즐은 괜찮겠죠.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좋은 생각이죠. 그것도 동생하고 같이 하면은.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에 저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제는. 아, 인정하고 있어요. 꼭 항상 제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까 같은 주식 같은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많은 조금 지금 나온 몇 가지 방법을 실제로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퍼즐도 관심 없는 애들은 아예 안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그리고 동생한테 설명하고 하는 것도 동생이 안 듣고 뭐 도망가고 나도 맞아요. 막상 하긴. 설명하라는데 뭐 무슨 협조가 필요하죠. 그게 상황마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2학년 응용 문제도 풀어보고, 동생한테도 안내해보고, 문제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아까 끊어읽기 연습도 네. 해보고, 퍼즐도 사보고, 여러 가지 보드게임도 해보고 하면서 아이한테 맞는 거를 그렇죠. 찾아나가는 거죠. 오늘 정말 네. 현실적인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어머니의 교육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아까 시간 문제에서 얘는 시간 계산을 잘 했던 거거든요. 네. 잘 했는데,
뭐 아까 9시 45분에서 뭐 1시간 45분 저는 몇 시입니까? 그런데 얘는 이게 그냥 더하기 빼기는 잘 했는데 이 문장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후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문장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제 문제에서는 그 문장제를 지도를 해주시는 분은 일단 문제를 잘 이해했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대충 읽고 나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읽고 났을 때 이게 어떤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래? 이런 단계를 좀 거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이해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중요한 단계인데 문제를 자기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게 뭐지? 그다음에 구해야 될 게 뭐지? 한번 줄을 그어볼래? 네. 찾아볼래? 표시해볼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변환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아까 거기서는 시간에서는 뭐 전후. 그럼 그거를 뺄셈으로 하는 건지 덧셈으로 하는 건지 그걸 수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잘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되물어보고 그걸 못했을 때는 예전에 우리 말을 했던 단순화 작업. 그렇죠? 4시에서 그럼 1시간 전이 언제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시각적으로 확인한 작업을 해야 그렇죠. 해야 실제로 돼요. 보통은 시계 돌려서 보면 네, 되니까요. 보통은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서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정말 실제로 그려보거나 어떤 구체물을 가져온다거나 아니 예전에 풀었던 비슷한 문제를 상기시킨다거나 이런 네. 단계를 통해서 문제 이해를 잘 하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 있는 그런 것도 해보면서 문제의 단계를 잘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동 교수님은 애를 어떻게 이렇게 지도할지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아이가 있을 때 이거 알겠니? 이렇게 네. 대화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사실 어머니의 네. 그 모습을 봤을 때 화면에서는 별로 표시가 나질 않아서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자상하고 인자하시다기보다는 눈빛으로 아이를 제압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제압이 되는 처음 시집을 갔을 때 이제 요리를 할 때요. 커다란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생선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비늘도 벗겨야 되고 그렇게 배를 이렇게 갈라서 그 속 안에 이런 것도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요리를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장제 같은 경우가 3학년 아이들이 느끼는 문장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문제를 풀 때 통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읽어봐. 그래서 네. 다음 어머 진짜 또 온몸으로 읽기 싫은데 통독을 하네요 하면서 아이가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의미 없는 통독인 거죠. 아까처럼 1번 조건이 뭐, 두 번째 조건은 뭐, 그렇죠. 갖추어진 조건은 몇 것이고 네가 풀어야 될 거, 찾아야 될 답이 뭐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아이는 문장제를 식으로 만들어서 이해하는 그 과정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는 이미 그 시계 그림이 있는 어려운 응용 문제를 식을 찾아서 썼어요. 네. 이런 경우에 네가 아까 그 식 쓴 거를 풀어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이미 어차피 이 아이는 이거는 할 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미 이 아이는 연산을 해서 이걸 풀어서 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완성해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봐. 계산해. 이게 아니라 식 찾아냈네. 네가 어려워하는 거 했네. 좋았어. 너무 건너뛰고 다른 문제 해도 이렇게 적절한 생략은 아이에게 큰 활력을 줄 것 같아요. 확실히 잘할 수 있는 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게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머니가 아이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단문으로 얘기하고 애가 단문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데 언어 능력이 학교 생활을 많이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선생님들이 정말 완전 문장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냥 야 너 이거 해봐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제 훈련이 돼서 왔는데 집에서 조금만 더 문장을 길게 얘기하고 아이가 문장을 길게 얘기하도록 유도한다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짧은 문장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사고력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가 저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어머니가 계속 그 진행할 거를 또는 애는 어머니 기대에 막 그 못 미쳤을 때만 종용을 하면 자칫하면 또 아이가 또 썩 불안을 좀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을 채워주는 게 일단 현재로서는 참 중요한 것 같고 너무 막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그치.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정말 문장제 문제를 푸는 것을 싫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좀 그 신비감도 좀 갖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요청을 저희가 채워드릴 수다학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결정적 한방! 끊어읽기. 문장지 문제는 그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어디를 끊어읽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필 갖고 제대로 끊어읽을 때를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을 끊어읽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 찾는 연습을 해라. 그것만 이제 아이가 갖게 된다면 확실히 이 아이의 성적은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식을 찾아서 쓰는 그 연습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자신감을 가져라. 사실 그 주엽이가 푼 문제 중에서 대부분 자신감만 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문장제 문제에서 조금만 더 그 문제를 잘 이해하려는 노력만 기울이세요. 네, 그러면 수다학이 인정하는 비전문가의 결정적 한 방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씨.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한테 배워라. 아, 이건 또 뭐예요? 왜 유호성 씨 왜요? 아, 유호성 씨가 거기서 캐릭터가 네. 한 놈만 팬다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차라리 어느 날은 어머니가 끈기가 없다고 하니까 네. 야, 오늘은 너 하루 종일 수학 공부 이거 한 문제만 풀자. 그래서 그거 하나에 완성을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갖고 완성을 하게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애가 힘들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비유는 이상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으시다고. 아니 근데 정말 뭔가 조금 어려워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제를 주고 오늘은 이것만 끝까지 풀 때까지 해보자. 네. 아직은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니까 약간 단계를 하나 더 높이면 네. 그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도 아주 굉장한 결정적 한방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신감, 끊어읽기, 식 찾는 연습, 그리고 한 문제만 팔아. 팔아? 네, 어머니께서 한 번쯤은 좀 아이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활용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주엽이가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거운 과목인가를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주엽이의 그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어머니께서도 떨쳐버리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응. 이거 안 가요. 어디 가요? 네, 오늘의 초등학교 3학년 문장제 문제를 아주 어려워하는 주엽이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게 주엽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서 문장제 문제가 탁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아이들이 더러 겁을 먹게 되고 그 겁먹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도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하고 이제 겁을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김희진 선생님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뭔가 좀 많이 바뀌는 그 수학에 대해서 겁을 먹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하얀 그 프리집 연습장 있죠. 종합장 같은 네. 거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문장제를 풀 때 그 옆에 종합장을 큰 넓은 하얀 종이를 펴고 그 문장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거 좋아요. 영수가 나오면 영수 몸을 그리고 예. 집이 나오면 집을 그리고 사탕이 나오면 사탕을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시계를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그림처럼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만 하는 것도 식까지 찾아내고 답까지 찾아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문제만이라도 그림화해서 이해하는 것만 된다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요. 머릿속 쏙쏙 그럴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다가 너무 잘 그려. 난 미대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나올 거고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진짜 수학 공부하고 미술적 감각도 한번 알아보고 일석이조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도 좀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어렵고 문제 유형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고학년은요 이렇게 유형들이 사실 초등학교 학교는 정해져 있어요. 일정량 있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아이에게 보충 공부를 해주고 싶다 문장제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각 담임 선생님한테도 조금은 보충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풀이 과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괜찮은 문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찾으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풀어보도록 해서 실질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을 좀 얻고 두려움만 없애면 에이 이까짓 거 재밌어 그렇죠. 하는 그런 네. 마음만 갖게 하면 아이들이 신나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사례를 가진 문제들을 찾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수학책 같은 데서 탐정, 범인을 찾아라 이런 퀴즈처럼 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문장제에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되어 있는 이제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 도서관에도 있고 이제 서점에도 있고 많으시니까 그런 꼭 수학이라고 해서 문제집만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퀴즈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그런 연습들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문장제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또 올바른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독해력 중에서 형태소를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소가 뭐냐면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가 주어지고 문장에 맞게끔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나가서 예를 높다라고 하면 뭐 높은 하늘, 뭐 높게 날다, 뭐 그다음에 높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미를 바꿔 나가는데 그래서 평소에 아이하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네. 연습이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놀이 같은 거를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연습, 파생어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게 문장을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좀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사실은 그냥 수학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와 수학이 만난 거기 때문에. 그 끊어 읽기나 아니면 주어나 수로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수학은 반드시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문장제의 문제를 읽은 다음에 그냥 반드시 문제를 풀라고 하지 말고 바로 주어진 게 뭐고 구하는 게 뭐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좀 하면 아마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가장 걱정되는 건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수학 얘기만 들어도 불안해질까 봐 사실은 그게 가장 네. 걱정이거든요. 이 수학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학 불안이라고 하는 게 수학 자체의 특성에서 올 것 같잖아요. 수학이 뭐 추상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안을 느낄 것 같지만 이 수학의 불안의 귀인은 어디에 있냐면 외적 요건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사, 부모, 그다음에 티칭 방법, 그러니까 네. 교수 방법, 이런 사교육, 이런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수학 불안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 불안을 높게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런 외적 요건을 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더 덧붙이셔서 아이의 수학적 불안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이가 신나게 풀어야 돼요. 수학 불안은 그냥 이까짓 거다고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시험 풀 때 제일 자신 있어요. 네. 국어 시험이랑 도덕 시험,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고 거니까. 네. 80% 정도는 공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그래서 저는 그 수학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한테 뭔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 아이만의 교재를 하나 찾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꼭 엄마의 역할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네. 형제가 있다면 그 형이나 누나가 같이 가줘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이 찾아서 이 정도는 네가 도전해볼래? 해볼 만하지 않겠니? 하고 이제 문제집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퀴즈책이라도 해서 찾아서 그걸 풀면서 우와 과한 리액션 있죠. 과도한 네. 리액션. 대단한데 훌륭한 걸 어우 정말 뛰어나네. 눈이 부시군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는 뻔한 리액션인데 애들은 정말 용기를 얻어요. 예, 수학 불안 얘기하면 운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불안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땀도 나고 많이 하는데 자동화되고 나면은 불안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불안감이라는 게 수학 이외의 다른 과목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나 풀 수 없거나를 금방 압니다. 수학만 풀 수 있을 것 같을 때 안 풀리기도 하고 풀었는데 실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판단할 수만 있다면
불안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불안을 없애는 방법? 있습니다. 아, 네. 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하죠. 일단은 친해져야 되거든요.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를 보게 되면 불안해요? 뭔가, 아니, 남다르게 정이 가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 애완견을 하나씩 키우시고 이름을 수학이라고 짓는 거예요. 친해지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귀여워. 네. 수학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만나면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만나면 반가운 친구 수학이군요. 그렇죠. 그래요. 뭐 강아지를 키우시던 강아지를 키우면 너무 엄마 집이 커질 것 같아서 그렇고요. 올해부터 그럼 모든 개 이름이 도형아, 네. 뭐 강정씨가 이러는 건가요? 아,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문장제 문제부터 어렵게 느끼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연을 다뤄봤는데 사실은 문장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어렵게 느끼고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아이의 불안감이 가장 그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은 긍정이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언젠가는 수학 문제도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사연과 그리고 유쾌하고 또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